잠깐 민정아, 너나 속이는 거 있니? 속이다뇨? 난 사람 말보다는 눈빛을 보고 알아. 이게 다 뭐니? 임신책이랑 철분제가 왜 네 방에 있지? 그게 나 속일 생각 마라. 지난번에 하혈했을 때 병원에 갔을 때도 왠지 찜찜했어. 뭐야? 나한테 비밀 있지? 사모님, 혹시 너 설마 채유라 때문이에요. 채유라? 갑자기 채유라는 왜?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채유라 지금 임신 중이에요.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임신 주기에 맞춰서 옷 디자인한 거예요. 그 때문에 사모님 한복이 최종 선택된 거고요. 그게 사실이야? 영화제 끝나면 곧 결혼 발표가 있을 거예요. 그때까지 비밀 지켜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여쭤보지도 못하고 혼자 임신책 쳐다보면서 공부한 거예요.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. 결혼도 안 한 애가 임신책이나 철분자까지 숨겨두고 있는데 누가 이상한 생각을 안 하겠어. 죄송합니다. 채유라가 배우라서 제가 조심한다는 게. 어쨌든 혼자 애썼다. 오해해서 미안하고 마음에 담아놓지 마. 미안하긴요. 너무 고마워요, 사모님. 뭐가 고마워? 꼭 제 엄마 같으세요. 행여나 제가 잘못됐을까봐 사모님께서 절 걱정해주시는 거잖아요. 누군가가 절 야단쳐주고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.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보죠? 네 집에 같이 사는데 당연히 걱정하고 야단쳐야지. 내가 네 보호자고 스승이라는 거 잊었어? 정말 감사합니다, 사모님. 제사 지내고 힘들겠지만 오늘 원단 들어오고 비술차가 제일 힘든 날이야. 조수들한테 물어가면서 부지런히 도우도록 해.